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떡볶이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먹어보고 맛있었던 브랜드부터 호평과 추천이 많았던 브랜드까지 100개스들만 모아 총 3곳의 프랜차이즈에서 주문해봤습니다. 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떡볶이 스타, 삼삼떡볶이, 크랑분식이라는 떡볶이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들을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짧게 설명하자면, 먼저 떡볶이 스타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먹어보니 맛있어서 기억에 남았던 집이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 2017년도에 시작된 프랜차이즈로 지점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삼떡볶이는 2016년도에 시작됐고 대표 메뉴는 국물떡볶이와 꼬마김밥으로 지점은 무려 150개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랑분식은 3년 전에 생긴 비교적 신생 브랜드로 초반에는 전국에 50개 넘는 가맹점이 존재했는데 현재는 대략 19개 지점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보다 자세한 리뷰는 직접 먹으면서 해보겠습니다. 고고! 저는 떡볶이 스타에서 기본 떡볶이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이드 메뉴들까지 주문했고요. 메뉴에 단무지나 콜피스와 같은 부가 구성은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더라고요. 당시에는 떡볶이 1인분이 2,500원인가 3,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4,500원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전국에 지점이 10개도 채 안 돼요. PD님이 택시 타고 포장해 오셨고, 삼삼떡볶이는 역시나 기본 국물 떡볶이가 4,500원입니다. 그리고 크랑분식은 기본 떡볶이가 4,000원이었고 저는 떡볶이에 찰순대 직화삼겹 미니덮밥 세트 14,500원짜리로 주문했어요. 기본 구성에는 단무지랑 어묵국물이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떡볶이부터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떡볶이 스타는 국물 농도가 짙으면서도 걸쭉한 제형이고, 삼삼떡볶이는 국물 떡볶이답게 농도가 가벼운 편이고, 크랑분식은 꽤 걸쭉하면서도 묵직한 제형입니다. 또 구성을 보면 크랑분식은 길쭉한 밀떡에 어묵이 들어있고, 삼삼떡볶이 역시 밀떡과 어묵 그리고 대파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떡볶이 스타는 보시다시피 오로지 떡만 들어있는데 이게 시그니처 기본 떡볶이고 어묵이 들어간 메뉴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떡볶이 스타가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맛이 신전떡볶이랑 정말 흡사했어요. 웬만해서는 구분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신전보단 자극적인 맛이 약간 덜해서 제 입맛에는 더 맛있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 기억이 좋아서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진짜 그대로네요. 신전떡볶이 특징이라고 하면 진한 후추 맛과 카레 맛이잖아요. 그리고 진한 단맛까지 역시나 신전떡볶이와 흡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역시나 처음 맛보고 느낀 차이점과 동일한 부분이 싶어지더라고요.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신전떡볶이에 비해 농도가 한 10% 옅은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삼삼떡볶이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오, 생각보다 매콤한데요 이거? 총 3단계 맵기 중에 보통 맛이었음에도 톡 쏘는 매운맛이 꽤나 강렬해서 매운 음식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꽤 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체감상 느껴지는 맛이 신라면보다 더 매워요. 먹자마자는 기분 좋은 단맛이 입안에 맴돌다가 톡 쏘는 매운맛이 치고 올라오는데 덕분에 끝맛이 단맛보다 매운맛으로 남아 보다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럼 떡볶이 스타는 맵지 않은 건가요? 떡볶이 스타는 순한 맛이라서 매운맛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는 크랑분식 떡볶이도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비주얼만 봤을 때는 다소 투박하고 묵직한 맛일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전체적인 텍스처가 꽤나 부드러운 편이더라고요. 농도는 꽤 걸쭉한 편인데도 텍스처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맛도 그렇고요. 또 보통 맛임에도 매운맛은 적고 꽤나 달달한 편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가장 호불호없는 떡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달달한 떡볶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양념만만 놓고 본다면 신전 스타일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떡볶이 스타를 강추드리고, 톡 쏘는 매콤함 칼칼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삼떡볶이, 무난한 달달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랑분식 떡볶이가 입맛에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떡도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떡볶이 스타. 참고로 제가 몇 년 전에 먹었을 때는 신전처럼 얇고 길쭉한 밀떡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통통한 사선 모양의 밀떡이더라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전 떡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양념이 잘 배어있고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불편함 없이 딱 먹기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삼삼떡볶이는 떡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밀떡인데 이렇게 두툼해요. 심지어 국물떡볶이인데. 어떤가요? 두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옆에는 크랑분식 떡인데 그에 비해 확연히 두껍고 크죠? 그리고 보통 국물 떡볶이는 양념이 묽어서 떡에 양념이 잘 붙지 않아 얇은 떡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삼삼떡볶이는 그와 정반대로 마치 밀떡계의 가래떡 마냥 퉁퉁한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식감은 입안 가득 두툼하게 씹히는 쫀득쫄깃한 맛이 좋았지만 역시나 떡만 먹었을 때는 간이 살짝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물 떡볶이니까 국물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확실히 국물 떡볶이는 양념을 숟가락으로 같이 퍼먹어야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떡만 먹었을 때는 양념 맛이 금방 날아가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양념이 입안에 오래 남아서 떡과 밸런스가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입 사이즈의 크랑블식 밀떡도 한입 먹어봤는데요. 얘는 떡도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부드러운 양념이랑 밸런스가 좋네요. 솔직히 떡 자체로는 특별히 맛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무난한 맛인데 부드러운 텍스처의 양념과 부드러운 떡 식감의 케미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추가로 각각 어묵도 먹어봤는데 삼삼떡볶이 어묵은 밀가루 맛 없이 질 좋은 어묵 맛이 느껴져서 좋았고 크랑블식은 어묵 자체가 큼직하고 두툼해서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맛 자체는 삼삼떡볶이 어묵이 제일 맛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엔 각 브랜드별로 꼭 주문해야 하는 사이드 메뉴를 찾아볼 건데요. 저는 제 분식 짬바로 떡볶이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이드 메뉴들과 왠지 맛있을 것 같은 삐리 오는 메뉴들까지 같이 주문했습니다. 먼저 제가 맛있게 먹었었던 이 치킨링부터. 맞아, 이런 맛이었어. 사실 특별한 맛은 아니고 딱 치킨너겟의 하이원 정도의 맛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떡볶이의 치킨링 조합이 꽤나 신선하게 느껴졌고 또 매장에서 바삭바삭할 때 먹었던 그 맛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참고로 모든 튀김과 컵밥도 무난히 맛있어서 함께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삼떡볶이에서는 모든 꼬마김밥과 쫄면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쫄면 소스가 따로 동봉되어 오고 김밥의 곁들일 와사비 마요 소스도 제공됩니다. 소스 향이 감질나네요. 진짜 김밥을 딱 두 번 찍어 먹으니까 순삭되는 향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소스에 느끼 고소한 마요네즈 베이스에 톡 쏘는 와사비 향이 김밥과 너무 잘 어울려서 금방 동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대신 소스 없이도 김밥은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 편이더라고요. 먹자마자 와, 이건 미리 싸놓은 김밥이 아닌데? 라고 느꼈는데 일단 김 상태가 싸놓은 지 오래된 김밥 마냥 눅눅하거나 질기지 않았고 또 재료의 신선도가 좋아서 딱 갓 싸낸 김밥 먹는 것처럼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여기 김밥 종류가 총 6종 있거든요. 근데 다 맛있어가지고 취향별로 종류 선택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입맛엔 매운 어묵김밥과 치즈김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쫄면도 재료도 푸짐하고 전체적으로 맛 자체는 좋은 편이었는데 소스 맛이 단맛이 좀 강해서 제 입맛에는 조금만 더 매콤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PD님은 달아서 더 맛있다고 하셨기에 각자의 입맛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쫄면은 기호에 맞게 선택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운맛 추가도 있었으면 단맛을 훨씬 잡아줄 수 있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크랑블식의 찰순대도 한입 먹어봤는데 적당히 찰기 있는 촉촉한 식감이 딱 군더더기 없이 맛있는 순대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직화 삼겹살 덮밥이 가장 맛있었는데 한입 먹자마자 바로 직화향이 느껴졌습니다. 시즈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은 잘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향이 푸짐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칠하게 아껴 먹지 않고 한 숟갈 먹을 때마다 고기까지 팍팍 먹을 수 있었어요. 또한 데리야끼 소스가 들어가니 달달해서 정말 웬만해서는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달달한 덮밥이라 많이 먹으면 약간 물리는 느낌이 들어 떡볶이와 곁들여서도 먹어봤는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크랑블식 떡볶이는 매운맛이 약하고 단맛이 강해서 덮밥의 느끼한 맛을 잡기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같이 드실 분들은 떡볶이는 한 단계 더 맵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조합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크랑블식은 사이드 메뉴로 순대나 직화 삼겹살 덮밥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고 저처럼 세트 메뉴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삼떡볶이는 떡볶이 중간 맛도 매운 편이기 때문에 맵기 선택에 신중을 가하시고 꼬마김밥은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해 드시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볶이 시타는 떡볶이, 튀김, 덮밥까지 전반적으로 무난히 맛있었기 때문에 평소 좋아하시는 분식 조합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떡볶이 대기업들에 가려져 있던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콘텐츠를 계기로 더 맛있는, 더 좋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또 여러분들만 아는 잘 안 알려진 떡볶이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